오클린 마지막 검색어는 추석 선물 되팔기입니다.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선 명절 선물 세트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. 햄이나 캔 참치, 식용유와 과일 등 다양한 물건이 올라와 있는데요. 특히 국민 추석 선물로 불리는 스팸이 인기입니다. 구매자들은 유통기한이 긴 식품이나 항상 쓰는 생활용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싼 값에 구매할 수 있어서 합리적이라는 반응입니다. 특히 올해는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 상황까지 겹치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이 중고 거래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. 다만 일각에서는 명절 선물을 사고 파는 것은 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누리꾼들은 명절 이후엔 더 많이 올라와요. 저도 잘 지켜보다 구매하려고요. 선물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 아쉽다. 받은 이가 고를 수 있게 상품권이 최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